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자 투데이 마감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환율이 좀 눈에 띄는데요. 1200원 밑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9원 40, 1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변동성인가요? 예. 일단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상용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위도 아래도 참 글쎄 이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우리는? 알려주세요. 예, 오늘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흐름 어떤가요? 예.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전일 주요 국가의 좀 체감 지표가 개선되면서 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좀 상승 출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네. 뭐 아시아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움직임에 좀 그쳤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이는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한에 대한 이제 군사 행동 계획을 좀 보류를 하면서 투자 심리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의 좀 선물 순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온 점도 오늘 좀 특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일 좀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순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좀 순 매수세에 나섰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운수 장비, 그다음에 전기전자, 의료정밀, 철강 업종 등의 좀 강세가 두드러졌던 반면 금융업과 종이목재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달러원 환율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달러원 환율은 좀 9원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 장 마감에 다가오면서 이제 한 1200원 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결국 전일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좀 위험 회피 성향이 완화되면서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금일 남북 긴장도 좀 완화가 되면서 달러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쪽의 이슈가 좀 우리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서 일단 시장 내부적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생각을 해보면 이 대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이 움직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오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풀어진다고 해서 종목별의 움직임은 있겠지만 대세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는데 오늘은 좀 확실히 막 환율이라든가 이쪽에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북한과 관련돼 가지고 네,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네. 좀 정치적인 내용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일단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할 때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환율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핵실험을 했다, 미사일 발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주식에 확 빠지지만 네. 환율이 튀었다 바로 제자리를 찾거든요. 보통 그런 식의 내용은 뭐 왜 그러냐면 이게 기업이익에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네, 네, 네. 영향을 준다고 그쵸. 보면 될 것 예. 같아요. 어차피 그걸로 움직이는 게 주가고 환율이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6월 18일, 19일 뭐 이때 이때쯤 돼가지고 개성공단 이제 폭파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좀 뭐 거기로 군대 주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개성공단이라는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네. 거기에 서울하고 가까워서 네. 거기서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의 전략적 요충지예요. 가깝구나. 어, 네. 당연하죠. 네.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원래 그 개성공단을 처음에 만들 때 김정일이 그거를 거기에 주둔돼 있던 군대를 뒤로 후방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개성공단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개성공단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한 10배 정도 더 수익이 나요. 어떻게 보면은 비용 절감의 핵심이었잖아요. 비용 절감도 있었고 예. 국내 거기에 나가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의 수익도 훨씬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요충지를 우리가 거기를 막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했던 그러니까 지역이거든요. 경제적, 지정학적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예. 그 부분을 일단은 폐쇄를 시켜버렸잖아요. 아예.
없애버렸고 그 전 정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 있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열어서 폐기하고 군대 주둔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상적으로 과거에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는 좀 우려스러웠던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매년 신년사마다 1월 1일날 발표하는 신년사마다 매번 북한에 관련돼 가지고 발표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경제 개발이에요. 네, 최근에는 계속 경제에 집중을 했었어요. 경제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군사적인 문제가 좀 확산이 된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북미 대화, 정상회담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를 또 격화되거나 한반도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좀 군사적으로 또 문제가 좀 있고 대치 상태가 좀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북미 간에 남북 간에 고착화되어 있는 지금 현재 회담 이것들을 판은 들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판만 흔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김정은이 그 군사행동을 일단은 유보를 시켰잖아요. 네네. 유보를 시키면서 환율이 일단은 급락을 했고 많이 했어요. 급락을 했고 과거 같으면 이게 바로 이제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다 오늘 좀 눈에 띄는 거 외국인 선불이 계속 늘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뭐 그런 매수가. 식으로 거의 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또 많이 빠졌고요. 이제 그러면서 일정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업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여지는 아직은 없거든요. 단순하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특징이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상보다도 크게 많이 올랐고 예상과 달리 많이 올랐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장 후반 들어서 코로나 재확장 확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그 반기 말 미국의 연기금의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우려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머 2% 가까이 올라가네? 이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만의 뭔가가 있거나.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시장을 쭉 봤는데 그쪽도 별거 없었고요. 아시아 시장 쪽이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은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 PMI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거는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네.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았는데 그쪽이 막 급등시켜 버렸잖아요. 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쪽.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이 있었는데 투자 의견 목표주가 하향 중 마이크론이 한 2.6% 정도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오히려 상승을 주도했죠.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운송 업체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 특정돼서 움직였다기보다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이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이건 왜 그러냐? 결국 프로그램 매수 전체적으로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기보다는 단순하게 돈의 힘.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오늘 그 우선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다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일부 우선주도 올랐는데 기본적인 우선주들은 그렇죠. 강했던 우선주들은 네. 그다음에 또 일부 그 개별 이슈가 발생한 기업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뭐 장중에 뭐 뉴스든 아니면 일반적인 루머든 이슈가 발생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 다시 급락 제재를 가고 이런 식의 개별 종목들이 자그마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수는 강세를 보이고 있겠지만 실제로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죠. 이제 그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는 올랐으니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로도 아래로도 변동성이 좀 커요. 저는 환율까지 이럴 줄 몰랐다. 너무하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환율 같은 경우야. 전반적으로 제조업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거 하나, 그다음에 달러 약세가 보인 거 둘, 그다음에 위안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약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셋, 그다음에
북한 관련된 이슈 충분히 이런 것들이 충분히 떨어질 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더 강세 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증시만 보면은 안전자산보다 소위 말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뭐 수급들이 좀 매매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환율도 움직였고 우리나라 지수 자체 움직임도 상당히 강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